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사 필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가스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전망이라든지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응시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시험 설명, 그죠? 학습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죠? 사실은 이네 번째 항목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항목, 배우락에서 합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렇죠? 합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죠? 저를 믿고 한번 등록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망은 뭐 어떻게 되는가? 가스기능사가 하는 일은 곽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에 그죠? 저장 및 공급하는 시설에서, 그 다음에 용기를 제조하고 취급하는 업체에, 그 다음에 각종 용기라든지 저장탱크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 조작, 검사, 그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이 관리가 핵심적인 용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곽가스 충전 용기를 운반하고, 그죠? 용기 부속품을 교체할 수가 있다. 그죠? 용기 부속품을 교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부속품을 교체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운반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관리. 그죠? 관리. 자, 그 다음에 가스 생산 기계 장비를 운전, 충전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가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스 기능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전망은 우리가 취업 분야가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취업 분야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은 고압가스를 우리가 제조하는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판매하는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저장하는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각종 전국에 퍼져 있는 고압가스 관련 업체, 그 다음에 냉동기계 제조업소, 냉동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가스, 그죠? 이것도 우리가 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스기능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용기 제조업소, 그 다음에 기타 도시가스 업소. 이거 외에도, 그죠? 이와 같은 곳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취업 분야가 대단히 다양하다. 많다. 이렇게 한번,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취업 분야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의 두 번째로 보면, 최근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어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의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가스 시설의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가 많으면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 소방관이 해야 할 업무가 비단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가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그죠?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 방안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도시가스를 우리가 확대하고 있다. 왜냐? 너무나 편하다. 그렇죠? 배관망을 통해 가지고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에 우리가 공급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스가 도시가스가 되는 것이죠. 도시가스의 주 원료는 우리가 뭐를 사용한다 했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CH4를 사용을 하죠. CH4. CH4를 우리가 메탄 주성분, 이것을 우리가 LNG라고 LNG. LNG의 주성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 CH4, 메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메탄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특히 지구온난화, 그죠? 오존층 파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주범인 가스가 CO2 가스가 되는 것이죠.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가스가 CO2가 되겠다. 그러면 이 CO2는 모든 연료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연료가 없어요. 그렇죠? 원유라든지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도 전부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액화석유 가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 부탄, C3H 8개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목재도 마찬가지고 석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LNG도 마찬가지고 LNG의 주성분은 CH4 메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연료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탄소다 이 말이에요. 탄소는 연소를 일으킬 때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합니까? CO2 기체를 발생한다. 이 CO2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가 된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 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오존층.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에서 쏟아내는 이 자외선이 지구로 그대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고 사는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을 우리가 앓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스 절제를 해야 되고, 그죠? 지구 온난화, 그죠? 이와 같은 CO2, 그죠?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냉동기, 냉매로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스를 우리가 청정 연료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청정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죠? 청정 에너지, 수소라든지 전기. 그죠? 청정 에너지가 수소하고 전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일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자동차 한번 볼까요? 그죠? 자동차. 자동차 연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죠? 점점 수소의 수요가 점점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단점이 뭐냐? 충전 시간이 길다. 1회 충전시켰을 때 달릴 수 있는 킬로수가 적다. 그런데 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는.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는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 데는 3분에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했을 때 달릴 수 있는 킬로미터 수가 500km 이상.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시켰을 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그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한 300에서 400? 예? 300에서 400 이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을 해서 이것을 뭡니까?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무슨 물질이 나온단 말입니까? 깨끗한 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연소시켰을 때 CO2 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 연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소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우대. 법령에 의한 우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스 기능사,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가스 기능장.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가스 기능사, 가스 산업 기사, 가스 기사, 가스 기능장. 이와 같은 과목들은 법정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자격증 종류가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가스 기능사만 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가스 산업기사 또는 가스 기능사만 있더라도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가스안전관리법의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 의한 우대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응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시험 1, 시험 설명 같은 경우에서 과목은 가스 안전 관리, 가스 장치 및 설비, 가스 일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가스 안전 관리가, 그죠? 가스 안전 관리가 안전관리법에, 그죠?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스안전관리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어디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가? 안전관리 파트는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적 안전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예? 용어 자체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 그죠? 가스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 이 과목도 여러분께서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 과목은 조금 소홀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번하고 3번 이와 같은 과목이 2차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방법은 객관식 사지 선택이다.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골라내는 문제다. 모르는 사람 없죠? 출제 문항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된다. 60문제에서 검증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된다. 그러면은 60문제 중에서 60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문제가 되는가 하면 36문제입니다. 36문제. 36문제 이상만 맞추게 되면 합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합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실기만 보시면 됩니다. 2차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2년 동안 1차 시험만 보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시험이 4회 정도 나오죠. 1년에 시험에 4회 시험이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돌아서면 시험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시험이 자주 있는 것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가스 안전 관리 과목하고 가스 일반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 1차부터. 왜냐? 여기에서 2차 실기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있죠. 나머지는 별표한 문제 말고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또, 기출문제 풀이를 할때 상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반복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별표라고 하는 것도 100% 우리가 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한60% 정도만 암기하시고 계속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스스로 암기가 되는 그와 같은 형태로 강의를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배우락의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암기법 위주. 그죠? 어떻게 하면 가스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할수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암기할 때는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시조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폭발 범위 같은 경우 있죠. 그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메 5시요. 퍼 둘이구요. 메 5시요. 에 32요. 퍼 둘이구요. 918 84라.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만들어 놓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통한 암기.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연상하기가 쉬운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기출문제를 공부를 할때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삭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간 절약, 그죠? 시간 절약. 한정된 시간에서, 그죠?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시간 절약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자, 공부하는 요령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자, 강의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별표 같은 경우에는 자, 스마트폰으로 탁탁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노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저장했던 것을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갈 때, 올 때, 이렇게 여러분께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책상에 꼭 앉아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걸머질 수 있도록 강의를 자세하고, 그죠? 자세하게 풀이해서 촬영을 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려운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려고 하면, 그죠?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뭡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말이 되겠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죠?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배우락을 통해서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업이 바로 될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락에서 가스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내내, 그죠? 하루하루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